자,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유튜버 구독자분들 안녕하십니까, 루파입니다. 자, 12월달 의상이 또 새롭게 출시가 돼서 요거에 대한 룩 착용샷은 어떤지, 남자 캐릭터와 여자 캐릭터 이걸 본격적으로 리뷰해드릴건데 이 캐릭터를 빌려주신 리뷰 감사드리고요. 굉장히 짧은 영상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그냥 아무 스타 서버로 들어가고, 일단 그래도 여자는, 여자 캐릭터는 근데 또 그나마 그... 아닌가? 저는 요번 달 룩은요, 딱 보면은 그런 생각이 나요. 막 보면은 이제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바퀴벌레나 아니면은 갑오징어 혹은 저기 뭐야, 산에서 사는 나이다람쥐. 인게임 한번 봐볼까요? 인게임에서 모습은 어떻게 됐지? 한번 볼게요. 나름 또 인게임에서 보니까 또 괜찮은데? 아, 근데 이 머리 부분에 이거 뭐야 이거? 이 머리 부분에 있는 이 날개 같은 거. 잠깐만, 여기서 악나를 달면 어떨까요? 이건 또, 야, 날개 좀 달리니까 또 멋있다. 날개 달리니까 또 멋있는데? 이렇게 해서 요번 달 12월 달은 아마 요런 룩으로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. 1월 달은 아무래도 100% 이제 이거의 하얀색 버전이 나오겠죠? 자, 요번에는 남자 캐릭터 V11 시리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또 아이디를 빌려주신 분은 시키님이시고요.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남자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빼박입니다. 갑오징어 같아요. 바퀴벌레요. 진짜 남자는, 남자 캐릭터는 어깨가 너무 넓다 보니까, 야, 이건 너무 빼박인데 진짜. 이 뿔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 손가락 갖고, 자, 양 손가락을 갖고 손가락을 모니터에 한번 붙여보신 다음에 뿔을 좀 없는 상태에서 봐보세요. 뿔이 없는 상태에서, 뿔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. 악랄 멋있네요. 악랄은 역시 건빨 의상에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다 전부 다 코스가 있는데. 자, 어쨌거나 인게임에서 한번 봐볼까요? 그러면 또, 야, 오핏 너무 좋지 않아요?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바퀴벌레다, 갑오징어다, 날다람쥐다 이거 생각만 안 하시면 또 멋있게 보일 겁니다. 특정적인 뭐 모션 같은 건 없고요. 이렇게 해서 남캐와 역캐 V11 시리즈 한번 봤습니다. 또 두 분 감사합니다. 이번에 볼 의상은 연쇄 구매를 했을 경우에 얻으실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특정판 의상입니다. 바로 산타복이죠. 자, 남자 캐릭터가 먼저 입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Hello, it's me. 자, 자, 이번에는 산타복장 여성 버전입니다. 과연 여성 캐릭터가 입었을 때 느낌은 어떨까요? 자, 셋, 둘, 하나, 공개합니다. 별빛이 내린다. 아, 역시 역해야. 여러분들 진짜 산타 복장을 입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여자친구가 이런 복장을 입고 나타나면은, 물론 밖에서 말고요. 자,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별빛이 내린다. 오우야, 좋구요. 인게임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근데 이게 의상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? 잠깐만, 이 상의가 색깔만 바꾼 것 같은데? 잠깐만,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? 여러분들 세계에 현혹되셔서는 안 됩니다. 이거 분명히 또 어디선가 모델을 또 복부된 거일 수도 있어요. 어쨌거나 아무튼 좀 눈에 익은 뭐 그런. 맞네. 바니걸도 이거 꼬리가 있네. 바니걸 스타일에서 약간 좀 카피 따온 것 같습니다. 느낌 비슷하네요. 야, 진짜 이쁘다. 야, 너무 이쁜데? 와, 이거 좀 지루하면, 여자 캐릭터는 좀 지루 보일만 한데요? 바니 한번 일로 와봐. 바니 정면 봐봐. 정면. 야, 너무 이쁩니다. 지금 두 개 캐릭터 비교해봅시다. 외모 차이로 봤을 때, 제가 바,
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리우 협회 팬클럽 회장이지만 요번 저기 뭐랄까 룩달로 봤을 때는 홍진영이가 압승으로 이겼네요. 아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의상 컨텐츠 여성 캐릭터 산타 의상까지 한번 봤습니다. 자 아무튼 오늘 아이디 빌려주신 네 분께 세 분인가 네 분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